세상이 답답하십니까? 네. 어디로 가? 훌쩍 떠나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십니까? 양장사 뭘 불러? 자, 그러면 이 불을 한번 잡숴봐. 주말에 떠나는 야생 로드 브라이언티 생야생 어식주 브라이언티 해피샌드 사복장 1배 세트를 소개합니다. 저희들 사실은 이거 동설 돌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오프닝을 저희들이 그 만반의 준비를 하고 멋지게 저희들이 치려고 그랬는데 네. 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한 시간을 기다렸는데 불구하고 비는 그치지 않고. 아, 네, 아니, 근데 이게 관계자 차인가요? 스텝? 예, 우리 카메라 팀. 아니, 거예요. 무슨 촬영 도구는 하나도 없고 뭐 불판. 불판입니다. 이만 이거 가장 생부다 이 그림 봐 그림 이거 뭐야 이거? 야 왜 형 밥에 꼬부리 석세. 아니 수수도 뭐야 수수는 수수 이제 야생에서 고기를 또 먹인다는 뜻이죠. 예 결제를 아무래도 안 되니까. 일단 결제를 바랍니다. 이런 뜻은 일단 외주라는 거죠. KBS 정신질문이 아니라 외주 차량팀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이 차량은 한국방송과 전혀 상관없는 차량으로 밝혀졌습니다. 외주 업체의 차량으로 밝혀졌고요. 중량에서 이제 우리가 그 독도를 갈 때 그 배를 한 4시간 만에 탔는데 시력하던 어둠 속에서 우리가 사투를 벌이지 않았습니까? 그때 좋은 영상을 저희들이 하루 찍지 못했다는 거. 이 카메라 팀들이 다들 멀미를 해가지고 이거가 찍어주겠지. 그 지난 4시간 만에 사투를 방송 못이 한 30초 정도로 그 영상을 담은 팀들입니다. 예. 그리고 하는 소리가 결제 바랍니다. 멀찍했다고. 자, 아, 이제 오늘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왜요? 왜요? 1박 2일에서 드디어 고정신고 합류를 저희들이 섭외 해냈습니다. 왜냐면 웬만한 인지도가 있는 사람들 1박 2일 모르 타시고 안 오시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고정 멤버, 고정 식구 한 분을 모셨는데 이거 뭐야? 대기실 뭐야, 대기실. 대기실 따로 들어가는 거. 궁금증 없어. 와, 진짜 심하다, 저거. 새로운 멤버, 1박 2일의 새로운 멤버. 매딩 야생 넘어선다 4차원입니다. 이분을 소개합니다. 소개합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에게 일단 먼저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빨리 하세요 형님. 야생이야. 기대하는 줄 아는데 빨리 죽어요. 아니 오늘 딱 김씨 형님 뵈니까 오프닝인데 2일째 같아요 지금. 자 새 식구 우리 김씨를 모시고 따라라 첫 번째 여행지 황금 들력으로 물들어 축복받은 도시 어디 전도연의 도시 이제부터 미량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저 앞쪽에 보이는 그러면 초대형 버스를 타고 저희들이 미량까지 저희들이 이동을 한대요. 우리 6명 팀원 전원이 저 버스를 타고 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 새 멤버도 한데 팀원도 이렇게 다질 겸 다 같이 타고 가야죠. 우리가 그 3명은 보고 버스를 타고 가고 탈락 때 3명은 가만히 있어 있으면요 여러분들 인간 시장에 나가게 되거든요. 여러분 인간 시장에 나가게 되거든요. 응? 우리 탔다고? 예. 그러니까 원래 세 분이 서 있으면요. 차영팀에서 와서 한 분을 모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럼 차영팀과 그 차원전을 타고요. 내려가시면 됩니다. 5시간 동안을? 예, 어디 팀 또 와서 그냥. 할 얘기도 없는데 무슨 5시간을 같이 해요? 처음 보는 사람이야? 예. 중장사 이제 우리 김치 같은 경우는 첫 차례인데. 지금 여기 있는 사람도 어색해 죽겠는데. 팀을 정원에 정해 드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저희들은 첨단 방식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그냥 선대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3명. 어때요? 30대 20대. 오!
김씨를 가지고 우리가 게임을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로 해야 돼, 이거. 아니, 뭔지 알아요, 이거. 가만히 있어! 집에 죽는 거 생각하고. 자, 김씨. 아, 좋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김종민 대 김씨. 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인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아주 예민한 뒤쪽, 귀 앞쪽. 이 잔머리를 잡아서요. 위로 당겨 올립니다. 올렸을 때, 아! 소리가 나는데요. 아! 소리를 지르는 것까지는 인정해드립니다. 항복! 이 단어가 넘으면 그때부터 시간이 준비가 됩니다. 항복! 네. 항복! 발음도 정확히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항복! 오케이, 약간 끝내. 3분만 버티면 돼, 3분. 맞아, 봉이야. 한 25초만 버티면 되지. 봉이야, 제대로 해, 제대로. 보여줘, 보여줘. 야, 우리 어떻게 생각한 걸 보여줘. 진짜 정민아 제발 절대 방송이나 버리자. 상상하지 마세요. 버리세요. 아, 선생님. 김종민. 하나, 둘. 치세요. 아프다니까 진짜로. 아 이게 뭐야, 이게 보이냐 뭐야 이거. 아 이거 진짜 쓰레기냐? 아프지. 아니 진짜로 왜? 아니 왜 한국 안 했어요? 아프다 한국 하면 안 오잖아요. 아 창피하잖아. 근데 동민아 제발. 꽉 잡아야 돼. 제발 우리 운명이야. 하나, 둘. 시간 잘 들으세요. 야 입을 막어. 이걸 어떻게 해? 쭉쭉 해야 돼. 쭉쭉쭉. 빨리 뽑아요 뽑아. 아니 대형버스를 타고 가고요. 이제 나머지 세 분은 한 분씩 와서 그냥 한 분씩 선택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메라팀 입장! 와 어색하겠다. 예, 우리 그 결제를 바랍니다. 외주 사장님이십니다. 예, 예전에 우리 그 캠퍼스 영상부터 뭐 궁금다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계십니다. 예, 한 사람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너무 입장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구? 하나, 둘, 셋. 오 마이 갓! 뭐 결제해야 되고 그런 건 아니죠, 제가? 야, 진짜 감이 잘하네요. 자, 우리 그 미량 우리 그 스태프가 어색한 만남, 어색한 팀들이 이제 미랑을 일단 먼저 출발했습니다. 오디오 조명 카메라 팀들. 오디오 팀과 녹음실에 만나. 오 마이 갓! 야! 아니 그래도 저희 두 명인 거죠? 감독님. 한 명 더 있는데? 아니 너무 좁잖아요 그러면 이 가운데. 가운데. 와 이거 여기 앉아 봐. 여기 앉아 봐. 와 너무한다 너무했지. 진짜 너무한다 이거는.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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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예 여자 스타 여자 여자 형님 여자 야 분명 여신이 또 나에게 손을 들어주시네. 야 지금은 되겠네 형님. 진짜 이거 죽겠다. 야 근데 보니까 응? 보기보다 은근히 응? 좀 생겼다. 그지? 나 처음에 좀 말만 많고 별로 실없지 보였는데 좀 약간 괜찮아 보이네? 나 밥 사는 거 봐서 아 기름도 없네? 기름도 좀 넣어달라 그러고 어? 여러 가지로 야 이참에 좀 열이 많이 보잖아. 비타민C도 좀 드려.